자,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로마서 5장을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항상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오늘 새삼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여러분 죄가 제거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나라들은 서로 전쟁하고,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 죽이는 게 뭐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요즘에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얘기하기를 거듭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과 화평관계 없으면 미워하게 돼 있고, 미워하다 보면 전쟁하게 돼 있고, 전쟁하다 보면 서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살아나시기 전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잠깐 동안 그 죄를 덮어줬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 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율법시대에 짐승을 희생제물로 가져오면 그 피로 그 당시에 하나님 눈앞에서 죄가 잠깐 덮어졌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육신만 정결했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육신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이 율법을 받았다 하면 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다스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 보면은 그 기합을 주잖아요. 한 사람만 잘못해도 전체를 다 기합을 주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지면 민족 전체를 징계했단 말이죠. 야, 참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아직까지 힘들죠, 그들은.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람들이 그저 죄만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그저 죄 지는 것이 그냥 일상사가 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시니까, 너는 배옷을 벗고
어? 네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다 나오게 해가지고 빨고벗고 말이죠. 3년 동안을 길거리를 다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너희 회개 안 하면은 이사야처럼 이렇게 빨고벗게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거다. 3년을 그랬다고. 3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눴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은혜 시대에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계속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똑같아요.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선제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 그랬죠. 한 사람에도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노아 때도 노아 외에 한 사람도 없었죠. 소돔 때도요. 그저 롯 하나가 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지만은 전부가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참, 그때 선지자 이사야 시대뿐만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디게 교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교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 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양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기 뭐하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앉아있으면 고통을 받죠.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죠? 맹세를 했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해갔나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 전이니까 다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살인, 도둑질, 간음, 음행 뭐 이런 거 13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양심 속에. 그 죄악이 아주 양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DNA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그래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너희가 없애고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 검은 피부를 너희가 바꿀 수만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선을 못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선행을 한다고 그러고 선행을 해야만 또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선행은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없고 위선은 떨 수가 있어요.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깨달을 수 없었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본보기로 그들을 사용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 피가 철철철 나는데도요, 그 피가 자기들이 예수만 믿으면은 그 피가 자기들의 죄를 다 씻어 제거해줘서 거듭나게 하는 피인지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암흑했던 후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죠. 나. 개혁성경에는 그들이 찔렀던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유대인들은 그 예수 아니냐 그래. 그 이제 유대인 만났을 때 그 성경을 펴가지고 스가랴 12장을 펴가지고 여기 나라고 그러는데 이 나가 누구냐 물었어 내가. 구약에 예수가 있었느냐? 구약에 나는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당신들이 여호와를 찔른 거야. 그때 가서 알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 성경을 바꿔놓은 거야. 글을 보고 바꿔놓은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요. 그거를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 그거 어떻게 해? 누가 그랬을까? 적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는 뭐래? 여기 그라고 그랬잖아. 그거 바로 나야, 나.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성경이 그렇게 바뀐 것 때문에 걱정들을 안 해. 나를 3인칭 단수로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을 가려놓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은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쓰고요, 안식교 신자들도 쓰고 다 써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쓰고, 지금 뭐 개혁 개정 그러지만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지금. 교단에서 그건 못 쓰겠다 그래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성경은 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수정할 수는 있어요. 누가 번역하면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개정을 합니까? 문법적으로 이 오자가 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도 개정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환란 끝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찔렀던 분이 바로 어유 우리가 여호와가 사람 된 걸 찔렀네.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만들어 놓은 게,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분이, 오셨던 예수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내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다르지만 건너지 못한 사람들 대환란 넘어가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안 믿었네. 결국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6천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찔렀던 나를 보고 엄청난 회개를 하죠. 통곡 소리가 뭐 예루살렘이 전체에 퍼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바라는 건 나 한 가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는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 교회 가서 회개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회개.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도덕적인 죄진 거 십계명 범한 거 이거 얘기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하는 거죠. 후회. 왜? 왜 후회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거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또 질 거니까 후회하는 거지. 옛날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그 날에, that day, 그 날에, 스가랴 13장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됐어요. 그 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날에 그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오래전에 택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랬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옛날에 우리 한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아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야. 근데 너희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Bible tells me so. 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우리 이제 멘토 목사님은 according to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아주 뭐 강조를 한다고 according to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아주 강조를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다 이 전도 나가 전도하다 보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성경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도 조만간 대화단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방민족을 다 멸하시고 올리브산에 딱 서실 때 동평문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국이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구세주 아닙니까?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건치 않냐는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것 같으니라.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없애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서 받았던 고난을 생각할 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은혜 은혜 그러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뭐 부흥이 한다 그러면 아 권사님 은혜 받으러 갑시다.
집사님 은혜 받으러 갑시다. 맨날 은혜 받으러 가재. 받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율법과 은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몰라.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벌써 달라집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고 못 배기는데 어떻게 해. 그걸 배기는 게 이상하지. 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얘기 안 해? 어디 가서 뭐 그냥 옛날에 한국에 저기 저 문산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뭐라 그래? 보신탕 집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막 운전하고 왔다니까. 맛있다고 말이야. 어? 아, 어디 음식점에 맛있다면 막 그냥 입이 거품이 나도록 막 얘기하잖아. 아, 거기 가보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가자고 말이지.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그 맛이 얼마나 좋아. 맛이 얼마나 좋아. 누가 말이죠. 이건 뭐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누가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유전공학적으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 유전공학적으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이 난 그건 싫어 그랬어. 한 100살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는 치매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유전공학적으로 영원히 사느냐고 말이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죠?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굳게 잡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이제 우리 온라인 성도들하고 통화할 때 요즘 자주 통화해요. 제가 나오는 얘기가, 아, 목사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정말, 아휴, 이거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알죠? 이 은혜를 알죠. 근데 이 은혜를 제가 목회 30년 했지만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제가 그 쇼트 그 유튜브에 뭐라 그랬죠? 요즘 대부분 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라고. 어? 나는 몰랐는데 그 자매가 그걸 또 1분짜리를 탁 만들어서 보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선악과 먹은 사람이야. 그냥 눈만 뜨면 네가 잘났고, 아, 내가 잘났건 네가 못났고. 학교 가도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공자들도 이것은 선이고 저거는 악이고. 나는 선악과 먹은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사람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나 분별한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steadfast, 항상 이 은혜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원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잠깐 세상적으로 뭐 해피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해피하고 조이는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해피는 어떤 것을 내가 가져가지고 조금 행복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없어져. 그러나 조이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는 소망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했죠. 그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나오잖아요. Great God.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신 Great God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 착한 손자를 써봤어요. 착한 손자 쓰니까 양이 있더라고. 양이 있고 그 밑에 제단이 있더라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야.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는 전도 못해. 자기도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속에는 화평이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근심 걱정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는 친구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이 보내죠 지금. 매주마다 보냅니다. 할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동창은요. 저한테 가끔 자기가 찬송한 거를 저한테 보내요. 찬송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악기도 없어. 피아노도 없이 혼자서 그냥 딱 찬송하는 걸 보내. 아마 이 친구가 이 설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로운 찬송 보내서 고맙다 그러면 뭐라 하면 아 그래도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이게 얼마나 얼굴도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뭐 요만할 때 봤는데 뭐 기억도 안 나. 이름만 들어도 약간 아 어느 정도 약간 그냥 되지만은 전혀 얼굴도 모르지 뭐. 아 고등학교 친구들도 늙어가지고 못 보는 파인데 초등학교 친구들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 그래서 사도바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때 인내심을 키우는 때예요.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 인내심을 키워주려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죠. 그렇게 되면 참으면 연단을. 연단이 뭐죠? Experience. 아 이게 참다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사망의 잠을 자야 하니까 그랬잖아요. 시편 13편에.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 그랬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에? 그가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항상 감사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 어디 가서 줄을 서잖아요. 아주 간단해. 줄을 서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맨날 아 이건 뭐 이렇게 줄이 길어.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줄을 쓴 거를 감사하게 되더라니까. 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앞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천리길로 한 걸음 못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돼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애매할 거 하나도 없죠. 그 연단은 소망을 주는단 말이죠. 경험해보면 소망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해도 뭐 뭐라고 떠드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믿는다.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요. 에? 자, 사도 바울은 뭐 계속 사도 바울이죠. 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휴거되어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또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로 10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가 뭐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온 세상을 무차별로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무차별로 그냥 유황불 내렸잖아요. 똑같아요. 대환란한테.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게 그 얘기죠. 그런데다 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하여튼 뭐 설이 그렇게 많어. 성경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지 무슨 설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 아닙니까?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주님을 기다리면요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이, 뭐 2023년에 뭐 누가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셨네, 뭐. 어? 근데 뭐 2024년대도 뭐 벌써 반이 지났는데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년 동안이라도 안 오시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뭐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안 오시지 또? 아마 2024년 지나가면요 더 별소리 다 날 거예요 아마. 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사탄은 속이는 놈에 속이는 놈. 사탄의 속임수는 말씀을 모르면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많은 지금 같은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아유 정말 이런 세상 사람 죽이는 게 뭐 파리보다 더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이잖아요 요즘에. 아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어? 그런 일이 뭐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에 잠들기 전에요. 아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인치듯이 우리를 주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뭐 신학계 생긴 나무처럼 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하잖아. 이렇게 생각해다. 진짜 번창하게 하는 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시작은 미역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창대만 나오면 돈이야다. 돈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죽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오직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럴 때 재물을 매몬이에요. 매몬. 그 마귀 이건 마귀. 마귀 새끼 뒤에 싹 숨어가지고 돈을 따라가게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즐겁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후면은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뭐라 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 가까운 때이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또 한참 있다 오셔도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즐거움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말씀 안에서 우리 그 약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도 목회 30년 동안을 사도 바울의 교훈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굴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요? 그리스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래야 또 내가 순진해가지고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이구 망보라고 지가 뭔데 자기를 따라가. 이게 아닌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근데도 나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세요 그랬어.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오직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도 동일한 소망 속에서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유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고 영광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 이 눈물을 흘리는 요셉처럼 그런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던져서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께서 복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휴거의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을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